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지금 인터페이스에 엄청난 뭐 사용 기법이나 그런 걸 배우지 않고 개념만 배울 건데, 인터페이스는 그냥 클래스고요. 네. 그 다음에 구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현은 그냥 상속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제가 정리한 표가 있고요. 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있죠? 네. 자, 요 코드가 실행되게 해달래요. 요 코드. 자, 그럼 보세요. 홍길동은 뭐예요? 홍길동.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홍길동은 지금, 잘 보세요. 여기는 뭐만 연결 가능하다? 사람이 연결 가능하다. 그럼 홍길동은 뭐예요?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네, 여기에 누구 연결돼 있죠? 홍길동 연결돼 있어요. 홍길동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네, 한마디로 말해서 홍길동이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또 알려줘자. 야, 홍길동은 변호사이기도 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implement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구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상속이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네. 자, 이제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고 얘도 클래스입니다. 얘도 클래스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걸 다형성이라 하는데 홍길동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도 취급되고 변호사로도 취급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네. 네, A is B. 그러니까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홍길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홍길동은 뭐다? 변호사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상속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implement 한 다음 쓰면 돼요. 근데 요 implement 뒤에 쓰는 요 녀석은요, 특이한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요게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인터페이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클래스랑 똑같아요. 클래스랑 똑같습니다. 해볼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안 되겠죠? 아이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클래스 두 개, 다중상속. 자바에서 뭐라고요? 네, 이런 거안 된다라고 하죠? 자, 됐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일단 뭐다? 그냥 클래스랑 똑같아. 구현은 상속이랑 똑같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 다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홍길동은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변호사로도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홍길동은 사람이어야 되고 홍길동은 변호사여야 되고 홍길동은 치과에서 해야 되고 홍길동은 올림픽에서 뭐 달리기 할때 성화봉송한 사람이잖아요. 성화봉송자여도 돼요. 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어디 가선 학원 학생이고 어디 가선 여러분이 강사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는 여러분이 뭐 선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는 거. 네. 다른 모습이 있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게 다형성인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자바에서는 없어요. 왜냐면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자바에서는 뭐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홍길동으로 취급되는 거 오케이. 홍길동이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 오케이. 홍길동이 변호사로 취급되는 거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중상속 때문에 안 되죠. 그때 이제 implement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네. 자, 일반적으로 네. 여기 abstract 클래스죠. 여기 안에 이제 뭐 말하다 이런 거를 구상 클래스라 하면 구상 메서드라 합니다. 구상 메서드. 구체적인 메소드. 그 다음에 보이드 그 다음 뭐죠? 뭐 쉬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규칙이 있어요. 100%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추상성, 구상 클래스, 일반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네, 추상 클래스는 그 안에 뭐 추상 메서드가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100% 추상 메서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의 개수, 구상 클래스에는 추상 메서드 개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추상 클래스에서는 뭐 0개부터 N개까지 가능하고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모든 메서드가 추상이어야 된다. 네, 구상성. 네. 100% 당연히 100%죠. 모든 게 뭐예요? 구현이 돼야 되고 얘는 네. 구현이 된게 있어도 되고 안된게 있어도 되고 인터페이스는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것만 딱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지금 되게 겉핥기로 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게 하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달면 된다. 일단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